안녕하세요. 어기보살입니다. 신축년에 여러분 힘내시라고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선생님, 이번 영상의 주제는 뭘 해도 대박이 나는 띠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워낙 힘든 시기들을 보내다 보니까 정말 대박난다, 대박난다 이 소리를 가장 듣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 대박나는 띠가 있다면 호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26살의 변자생, 27살의 을해생은 이 취업운도 있고요. 시험 운에 관문이 많이 열려가 있습니다. 그것도 특히 결혼 문서도 많고, 그것도 부모한테 내가 받을 수 있는 재산, 뭐 문서, 뭐 집이라도 이런 거 받을 수 있는 이런 운기가 많다 보니까 대박이랍니다. 그리고 32살의 경호생, 그것도 39살의 개해생. 이분들 참 뭐라 할까, 내 노력을 해도 노력에 빛이 안난 분들이죠. 승진 못한 분이 더 많고요. 또 직장 다니다가 또 변동 이동수로 인해서 이직을 하여 취업에 좀 많이 힘드신 분도 많고요. 또 가정을 꾸려서 결혼을 해서 작년에 가정을 꾸려서 또 생계에 또 이런 것도 많죠. 특히 개인생 이분들 밖으로 한번 나가볼까 하는 이런 왜 한한 기운? 밝은 기운, 봄바람 며칠에 우리가 왜, 공기 맡고 싶다는 이런 거 있죠. 그런 기운이 많이 깃든다고 또볼수 있습니다. 41살의 신유생, 이분들, 한수의 운을 갖고 굉장히, 올해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생각지도 않게 누가, 이걸 해갖고 좀 한번 해볼래? 같이 파트너로 동업을 해서 승부를 난 사람들도 많습니다. 움직이는 것마다 저 기운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고요. 결혼 운까지 있습니다. 완전히 대박이었다 보니야. 48살의 갑인생. 이분들은 금전에 이득이 있고 또 범이다 보니까 갑인생이 범이잖아요. 하다 보니까 명예와 권위가 올해는 있을 거라 보입니다. 부동산 뭐 이런 거. 내가 하고자 하는 나가는 일에 밀고 쭉 나가시면 내가 만인들 위에 명예도 있고 권위도 쓸것 같습니다. 그리고 52살의 경술생. 이분들 작년에 문서로 인해서 골치가 많이 아팠을 거예요. 이분들이 대들대들 하면서 진짜 안 됐습니다. 하지만은 올해는 나의 빛이 노력의 대가가 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우 신축년이 되니까 아이고 내가 자식도 농사도 좀잘 지어놨고 아이고 내가 이제 이렇게 바삐 바삐 왔구나 이런 거 그리고 땅 이런 거를 하셔도 좀 재미 보시는 분이 들어 계실 거예요 올해는 그리고 53살의 기유생 이분들 진짜 노력하죠 성질까칠하죠 근데 이분들 진짜 내 노력하는 만큼에 이때까지 가려가 있었어요 이분들이 진짜 왜 구름에 목구름에 갈리듯이 근데 이 신축년에 오면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대 위에 섰다 전에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도 빛이 안 났는데 지금은 내가 조금만 움직여도 나를 알아주고 나를 찾아주는 기인도 있고 너일 한번 해볼래 같이 해볼래 하는 손을 내미는 멘토 같은 분들 이래 조력자들 이래 올해는 있어서 제뭐 그것도 내가 있던 자리에서 재개발이 돼서 또이돈 이런 금전으로 재물에 또 이익도 보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57살에 을사세요. 이분들요 성주운에다가 나삼재에다가 같이 들었죠, 그죠? 근데 이분들 신축년에는 인생에 있어 최고의 대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기우생 분도 대박. 57살에 을사생 대박. 나는 대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분들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신 분도 있어요. 하지만은 이분들도 기우생 분들하고 똑같아요. 일복도 더럽게 많습니다. 문서에 인한 이런 이득도 많겠습니다. 올해는 갑자기 땅값이 올랐다든가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금전 재물이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거 자식의 기운도 좋고요. 좋네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에 인해서 내가 또 좋아질 수도 있고 또 내가 조그마한 이익을 냈는데도 좋아질 수 있는 이런 운이다 보니 대박의 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거 62살의 견자생.
이분들 이분들도 상당 까칠한 분이에요. 내 노력에 앞도 옆도 안 보고 오시는 분이에요. 남을 위하는 척 해주지만 내 의무를 많이 챙기는 분들. 좀 까칠하죠. 근데 올해는 생기를 불어넣는 해운에 기인이 가세하니까 완전 대박의 짱이라고도 할 수도 이제 말년 준비를 해가 이제 다지는 격이라고 볼 수가 있죠. 64살의 무술세. 이분들 작년에 문서로 인해서도 말 많았고요. 간제 것도 많았고 좀 많이 힘들었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견자년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이 신축년이 들었으면서 조상에서 할머니가 아니고 할아버지가 앞을 서서 잡아도 큰 거를 잡고 한방 해도 크게 묻자 하는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재물이 올해는 좀 쓸쓸하게 좀 잘 풀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딱 보면은 내가 생각지도 않는데 내가 요 땅 팔아야지 하는데 어문 게 팔려. 그런 운도 많습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이분들 좀 재미 좀 많이 보신 분들 많은데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 자식 왜 대박에 또 자식이 나오는지 몰라. 그 집에 하나씩 보면 또 똥덩어리 같은 것들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뭐 여기도 경사스러운 이름 들어옵니다. 그 똥덩어리를 이제 해치우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을 대박에 올해는 신축년에 따봉 이제 달려야죠. 코로나 처음에 올 때는 다 기죽고 있다가 조금 지나니까 또 막 다니다가 또 오니까 다 죽었다가 또 지금 마스크 끼고 열심히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다 우리 이겨내시고 어여도 힘드니까 힘내시라고 오기보살이 기운도 드리고 할아버지한테도 잘 되시라고 제발 빌겠습니다. 대박 나십시오. 화이팅 한번 외쳐주세요. 화이팅! 따봉!